나한테 들어서서 다 풀고 가시라고. 맞아! 들어와서 이 조카한테 자꾸 오늘 나를 들었으니 후회되지요. 후회된다. 몰랐다. 너무 억울하다. 어? 내가 이렇게 목을 메고 죽고 보니 청춘 가고 소년 가고 자식한테 할 말 없고 사랑고에 매여있고 사자고에 매여있고 상문고에 매여있고 다살고에 매여서 오다가도 못하고 이날이 때껏 매여서 있다. 너가 지금 사주 자체가 신감이기 때문에 어? 오늘 갑시다. 이 원앙상사가 벌써 야가 시집 오기 전부터 새댁일 때 벌써 그런 일을 겪어서 이미 들어온 지가 30년 다 돼간다. 사자고에 매이고 상문고에 매이고 상사고에 매인 거 오늘 풀어줄 테니까 싹 닦아갑시다. 가자! 자, 고모님, 제자가 이 상문고를 풉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25일 예. 목 잡지 말고 살 잡지 말고 실컷 풀었으면 이 몸에서 나갑시다. 자, 한번 놀고 옷을 저쪽으로 던지면 돼. 던지고 싶은 대로 바깥으로. 자, 갑시다. 잘했다. 고모자는 그래서 갔으니까 쌤이 또 다시 보내면 되고 여기 이제 들어오는 할아버지 자 응? 고시가 전에 들어라. 그래, 추운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왜냐면 퇴마를 하고 나면 여기까지만 퇴마를 하고 말까.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가 견뎌야지. 할아버지 자 들어오시니까 이 할아버지 자 절에 기일을 해서 돌아가신 분이 계신다. 이분도 네 몸에 와 있으니까 내가 말만 하면 지금 올라오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네. 그게 몸에 기탁이 돼 있고 접이 돼 있다는 결론이야. 네. 무슨 말만 하면 여기서 확 올라오고 말만 하면 밑에서 끌어올라오고 그러잖아. 할아버지 또 기분이 좋아지셨습니까? 조금 내리고 요거는 들고. 할아버지 살아 생전에 돌도 돌도 달아서 깎고 석상도 만들고 그래서 절에 가서 기일을 해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는 이 노중에 객사고 온 된 할아버지하고 손길 잡고 타살고 온에 갔는 할아버지하고 손길 잡고 그렇게 들으셨죠? 그러니까 우리 손부 며느리지요. 내가 이쁘다고 출라왕래를 하고 불쌍하다고 출라왕래를 했더니 우리 손부가 계속 머리가 아프다. 그러니 오늘은 풀어드릴 테니까 이 손부 몸에 오지 말고 싹 닦아서 내려앉읍시다. 바깥으로 난 내려앉읍시다. 가자. 자! 살 것 같아.
오늘날에 이렇게 조상이 예. 새파랗게 청춘 가고 소년 가고 네. 이름 다르고 성 다르고 네. 이런 조상들이 다 들어와서 너한테 진구치고 만장치니 예. 원조상을 뽑아도 덕이 없을 것이고 예. 원조상에 구슬하고 떡밥을 해놓고 시구 식상하고 옷을 갈아입혀도 이런 차고 들어오고 뻗쳐 들어오는 영산들 네. 말명들 네. 뜬기들 잡기들 구슬하면서 혈맥마다 다 열어놔서 신이네 아니네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지금 다 들어온다. 그래서 이 조상 가리를 잘 하고 나면 이거는 일신이고 맑고 깨끗하게 첫째로는 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건강해야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닦아서 기름문을 열어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아버님 아버님 꽃에 안 드세요. 아이고 예. 아 가시 속이 되어서 이가 며느리한테 오면은 너무 힘드니까 저 연화당에 옥당에 연꽃에다가 앉으세요. 내려 앉으면 풀어드릴게. 자 어디로 내려 앉으실 겁니까? 자 오늘날이 들었을 때 이시가정 안에 들더나 부친열에 모친열에 오늘날이 딸애기 찾아들어서고 아버지 형제자 찾아들어서 청춘 가고 소연 가고 병살에 가고 아픈 몸을 이끌고 이 딸애기한테 와서 한번 풀어보자. 눈물 나고 눈물 나지 어머니. 아이고 내 새끼. 네, 내 새끼 내 새끼. 예. 부모들이 다 못하고 하고 일신이 늙어지고 병고에 오랫동안 아파서 누워있다가 죽고 보니 너무 안이 되고 젖은 손으로 그 가시 손으로 만지니 이 자손이 아픈 거니 오늘은 저 꽃에다가 양지로 보내드릴 테니까 내려 앉읍시다. 찾아가서 앉으세요. 예. 예. 아! 그래서 본인은 신감이 있기 때문에, 아니, 앞을 보고 있었는데 본인이 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기운을 넣어가지고 접신을 시켜서 본인이 조금이라도 느끼고 알고 깨우치고 가라고. 그래서 잘했어. 이제는. 후 크게 숨 쉬고 후 오늘날에 들었을 때 그래 이건 조상도 되고 이건 신체도 된다. 그래서 한만하에 오신 조상, 원만하에 오신 조상은 조상단으로 올라가서 그 길 따라 갈 것이고 또 하나는